그런데 이날 행사를 위해 종묘관리소 직원들이 인근 궁궐에서 가구를 빌려왔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현장 직원들은 차담회 장소로 종묘를 선택한 것도, 행사 준비를 주로 한 것도 모두 대통령실이라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데, 김 여사 방문 직전까지 극비리에 준비됐던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희정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종묘를 방문한 날 차담회가 열렸던 망묘로 내부 모습입니다. 방 한가운데 원형 찻상이 있고 주변으로 다리가 3개인 의자 6개가 놓여 있습니다. 한쪽엔 병풍을 세워뒀습니다. 종묘관리소 관계자 A씨는 JTBC에 찻상과 의자는 관리소 측이 이날 행사를 위해 인근 궁궐에서 빌려온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자나 찻잔 이런 거를 좀 빌려왔어요. 경복궁에서는 차리를 쓰는 테이블 그리고 의자는 상급궁이었어요. 당시 고가의 가구들로 보여 직원들도 옮기는 걸 꺼려한 것으로 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날 김 여사가 초청한 차담회를 위해 경복궁과 창덕궁에서 각각 가구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창덕궁 자문위원인 B씨는 JTBC에 자문회의에서 해외 귀빈용 의자 제작을 결정한 적이 있다며 설계도상 다리가 3개인 의자였다고 했습니다. 행사 이후 찻상은 반환했지만 의자는 현재도 망묘료 안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묘관리소 측은 장소만 제공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행사 준비를 담당했고 국가유산청 국릉유적본부로부터 김 여사 방문 준비 요청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릉유적본부장은 차담회 내용에 대해서 알수 없다면서도 장소 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여사의 비공개 방문 사실은 보안 사항인 만큼 행사 직전까지 비밀리에 준비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우리 준비할 때는 여기 극비 사항이었었어요. 아무리 몰랐었어요. 이 사람이 온다는 걸 몰랐었다고요. JTBC 이희정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